조용히 하세요. 아몬드 스킨크가 드디어 또 새로 왔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. 사육장에는 그 거북이 사육장 그 거북이 피규어 따라 넣어놨는데 사람들이 이거 진짜인 줄 알고 한 번씩 놀라더라고요. 가끔씩 사람들이 낚여야 하는 그 모습 보면 뭔가 알 수 없는 쾌감이 있지 않냐? 일단 이번에 아몬드들을 좀 큰 애들로 데려왔어요. 작은 애들 데려오면 사람들이 좀 만족을 못 하시더라고요. 사실 좀 전 작은 애들이 좋기는 해요. 왜냐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좋긴 한데요. 또 큰 애들을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저하고는 좀 다른 사상인 것 같은데 데려가서 바로 산란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. 한 가지 말씀드릴 점, 데려가셔도 산란 받으신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. 근데 그나마 받으시려면 한 쌍 단위로만 키우고 좀 넓은 사육장에서 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쿼스를 깔기보다는 좀 유목과 뭐 소일 이런 것들 깔아주고 안에다 물도 좀 고일 수 있게 해주면은 애들이 산란하는 걸 좀 볼 수 있어요. 크기로 봤을 때는 대략 한 3살? 2살에서 3살 정도 되는 애들인데요. 사이즈가 나쁘지가 않아요. 이 사이즈대가 이제 눈이 이렇게 시뻘겋게 올라오고 훨씬 크기가 작은 애들은 눈이 저렇게 빨갛지가 않다 보니까 아몬드 본연의 매력이 없어서 많이 좀 안 찾으시기는 한데요. 각각의 매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스팟을 털어줬는데 아머드는 원래 스팟을 해주면 안 돼요. 근데 저희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스팟을 털었냐 이건 아니고요. 저희 매장이 다소 춥다 보니까 이 스팟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털어가지고 온도를 좀 맞춰준 건데요. 여기 온도가 지금 한 22에서 23도 정도거든요. 아머드 키울 때는 특별히 나쁜 온도는 아니니까 이렇게 해준 거고요. 사실 스팟 말고도 나이트 글로 같은 것도 켜주셔도 돼요. 근데 그렇게 해주면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매장에서 딱 봤을 때 이 사육장이 진짜 허져 보이거든요. 그런 단점이 있는데 스팟을 틀어주면 그래도 뭔가 조명이 있으니까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애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걸 좋아해서 열어보면 드글드글하게 들어있어요. 습성이 거의 바퀴벌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애들이 어두운 거 좋아하고 습한 거 좋아하고 조용한 거 좋아하고. 야야 간만에 5단 성공. 이런 거 보고 싶으면 가끔씩 댓글이 있어요. 도마뱀이 힘들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거 한다고 애들이 별로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씁니다. 물론 여기서 제가 쪼물딱거리면서 이렇게 액체 괴물 놀이를 하면 애들이 힘들어하긴 하는데 잠깐 이 꺼낸 정도로다가 이걸로 문제가 될 정도였으면 한국에 애초에 오질 못했고 반려동물로서 키워질 수가 없습니다. 아 그리고 아몬드 스킨크도 은근히 지능이 있어가지고 해외에 보면은 아몬드 스킨크만 전문으로 키우신 분인데 밥 주면 애들이 알아서 기어 나와가지고 밥을 받아 먹을 정도로 사람을 따르더라고요. 그런 모습 보면은 와 신기하더라고요. 저는 그런 꼴을 못 봤거든요. 성격이 정말 소심해요. 그래서 정말 긴 시간을 갖고서는 천천히 친해지는 그런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상 친해지고 나면은 그래도 뭐 사육 환경에서 잘 적응해서 밥 주면은 뭐 이렇게 막 대놓고 나와서 받아먹진 않아도 눈님 보는 앞에서는 조금씩 먹는 모습까지는 볼 수 있고요. 야씨 오 여기까지 성공했어. 신기록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신기록인데 오 이번에 온 애들 혹시 크니까 애들이 약간 좀 잘 도망을 안 쳐. 아 맞아요. 애기들은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막꽝꽝 이러면서 도망가거든요. 좀 크니까 애들이 도망가질 않네. 아 오늘 세팅하다가 한 마리 똥 싸고 도망갔어요. 아 소리 지르더라고. 근데 객관적으로 너는 약간 좀 그 일진의 언니 느낌 나가지고 애들이 좀 무서워할 것 같기는 해. 아니에요. 저 착해요. 야씨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지. 그죠. 18마리 돌았나요? 어 맞아요. 그리고 먹이 줄 때 얘네들 귀뚜라미 위주로 많이 주는데 한국에서는 실제로 얘네가 정말 좋아하는 먹이는 지렁이를 되게 좋아해요. 근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지렁이들은 대부분 단점이라고 하면 그게 있어요. 낚시용 지렁이다 보니까 애들이 그 개분이라 해가지고 닭똥 먹고 자는 애들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그런 거 말고 먹이용 지렁이도 검색해보면 또 판매가 돼요. 그런 걸 주시면은 애들이 진짜 맛있게 받아먹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먹이는 가급적이면 따로 먹이 그릇을 주거나 따로 뭐 핀셋을 주는 게 훨씬 더 애들한테 좋습니다. 그냥 뿌려주면은 이 먹이하고 흙을 같이 파먹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. 성격도 뭐 소심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생긴 것 자체가 워낙 매력적인 종이라서 제가 파충류샵을 연 지금 한 7년 동안 정말 꾸준히 분양하고 있는 종인데 진짜 매력 있습니다. 다들 키워볼만 하고요. 인도네시아 농장에서는 대량으로 다 증식이 되고 있다고 해요. 국내에서도 좀 사육기술이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국내에서도 번식개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얘는 좀 추경을 해야겠다. 이렇게 눈 약간 개슴치레 해야겠다는 애들은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야. 봐봐 얘 도망도 안 갈 걸 봐봐. 오이씨 오. 건강한 친구입니다. 야 이쁘다. 얘는 암컷이다. 수컷이 암컷에 비해서 얼굴이 엄청나게 크고 암컷은 작거든요. 250% 암컷이다. 패드 암컷 맞네. 이게 병이야? 지나가다 비둘기만 봐도 암컷 지나가다 참새 보고 수컷 막 이러고 있거든. 확률 50%죠? 아니 50%가 아니야 진짜 실제로 구분이 돼. 진짜로요? 어. 비둘기가요? 어, 비둘기는 확실히 구분돼. 어떻게 해? 수컷이 빵이 커. 수컷이 이러면서 막 그 부풀려가지고 기어다니고. 아무튼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아머드 스킨크 지금 시기에 키우신 분들은 그래도 온도가 적합해가지고 얘네들이 큰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긴 한데 여름철이 되면 또 고온에 얘들이 아이스크림 돼가지고 초콜릿맛 아이스크림 될 수가 있어요. 고온에 약한 종인 만큼 항상 온도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영상 이걸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향바.